네, 점점 앞으로 나아가더니 속도를 높여 그대로 직진하고 건물 사이로 난 좁은 인도를 걷던 여성 두 명을 치고도 계속 주행합니다. 근래 급발진 사고가 사회적으로 왕성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서 실제 급발진 사고가 존재하는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변호사를 하면서 교통사고 형사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는데 고객들이 가장 빈번하게 언급하는 부분 중 하나가 급발진 주장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 급발진에 대해 어느 정도 공부를 해놨는데 근본의 영상을 준비하면서는 급발진과 관련된 기술적인 시스템에 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습니다. 제가 찬찬하게 검토를 해보니까 급발진 사고는 있을 수가 없고 여러 가지 이유로 악셀을 강하게 밟아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과거에 급발진을 주장했던 사례들 대부분이 실제로는 악셀을 밟으면서 브레이크를 밟은 것으로 혼동해서 발생한 사건들이었습니다. 당사자들은 차량이 자기 멋대로 급발진했다고 주장했는데 신발 밑바닥에 악셀 모양의 문양이 강력히 찍혀 있었다는 등의 사실관계 등이 다수 증명되었기 때문에 당사자의 강한 주장이 있다 하더라도 급발진 주장을 쉽게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둘째 이유는 급발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적 시스템의 정확성이 아주 높기 때문입니다. 엔진의 전자적 움직임을 기록하는 ECU 시스템과 사고 직전 차량의 구동이나 제동 상태를 기록하는 EDR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기록들을 보면 악셀을 밟았는지 브레이크를 밟았는지가 정확하게 확인됩니다. 급발진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 시스템마저도 고장이 나 있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사고 차량에서 띄어낸 ECU, EDR을 다른 차량에 연결해보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나아가서 해당 시스템은 자가 고장을 탐지할 수 있게끔 전류를 한 방향이 아닌 두 방향으로 보내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ECU나 EDR 시스템이 기록한 결과값에 오류가 존재할 개연성은 극히 낮습니다. 셋째로 급발진을 주장한 케이스에서 브레이크를 제대로 밟은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급발진은 차량이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앞으로 튀어나가는 것인데 여기까지 그럴 수 있다고 제가 치겠습니다. 그런데 왜 급발진 이후에 촬영된 CCTV에서 브레이크 등이 켜지는 등으로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지 의문입니다.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차량이 주행된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브레이크를 밟는 것이 정상적일 텐데 대부분 사례에서 브레이크 등이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악셀을 브레이크로 혼동하고 계속 악셀을 밟은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몇몇 사람들은 급발진이 되면서 브레이크 시스템이 함께 고장났다고 주장하는데 악셀 등 차량을 구동시키는 구동 시스템하고 브레이크 등 제동 시스템이 별개로 구성되어 있기에 구동 시스템의 고장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제동 시스템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워 보여서 설득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물론 제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급발진이 존재한다 아니다를 100% 정확히는 말씀드리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급발진이 발생할 개연성은 극히 낮다 혹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형사사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케이스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데 보다 정확하게 언급하면 급발진 자체가 증명되어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기보다는 교통사고가 급발진으로 발생하였을 개연성이 어느 정도는 존재하는데 검사가 급발진 아님을 명확하게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건 모호하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검사가 범죄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그 입증의 정도는 10중 8구, 즉 90%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근래 차량 기술이 급격히 발달해서 엔진의 전자적 움직임을 기록하는 ECU 시스템, 사고 직전 차량의 구동이나 제동 상태를 기록하는 EDR 시스템, CCTV, 블랙박스 등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악셀이나 브레이크 부분에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한 100% 정확하게 악셀을 밟은 것인지 브레이크를 밟은 것인지 증명해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그 부분을 증명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선고되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급발진 주장, 브레이크 고장 가능성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면 여러분들 무죄 판결 받아낼 여지가 충분하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민사사건은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사사건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케이스는 딱 한 건 있습니다. 호남 고속도로 사건인데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급발진 부정했지만 2심은 급발진 인정했고 현재 대법원의 사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사건에서는 ECU나 EDR 등 전자장치 기록값이 주요한 쟁점으로 다루어지진 않았고 대신에 차량 급가속 당시의 정황, 즉 차량 운전자가 과거 사고 이력이 없었다. 차량 운전자가 급가속을 하기 이전까지 달리 고속운전을 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갓길로 주행하면서 비상 깜빡이를 켰다. 그리고 블랙박스에서 당황하는 목소리가 등장한다. 이러한 사정들을 위주로 배상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라 대법원 판결의 귀추가 주목됩니다. 자, 정리하면 형사사건에서는 급발진 주장이 심심찮게 인정되고 있는 반면에 민사사건에서는 급발진 주장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